여러분은 이 기어와 언어들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? 이 윙크하는 것은 이렇게, 땀 흘리는 모습은 이런 기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것은 자기네들의 암호예요. 메롱 뭐 비싼 거 그런 거 아닌가? 어떤 걸 뜻하는 암호일 것 같으세요? 아직도 미팅 같은 거 아니야? 너 PC통신 몰라? PC통신? 그래! 취미는 무엇인가요? 어? 지쳐 쓰러질 때까지 춤추기? 문법 체계를 무시하고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말들이 재빠르게 교환됩니다. 방가, 어사여, 양질팅해요.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?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그냥 즐겁게 채팅을 합시다라는 뜻의 인터넷 채팅 언어입니다.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하이라든가 할롱, 방가루 같은 말로 대신해줍니다. 빨리 칠 수 있고요. 자기들끼리 통한다는 느낌도 들고 쫓겨나요? 아, 아니 저 안 쓰여 진짜 쫓겨나요. 너 진짜 쫓겨나요. 재미없다고 그러면 맞아 무시해요. 방사당해요. 에게 이런 식의 표현은 일상 언어나 다름없습니다. 이 단어 너무 우스우세요. 바빠시, 시름시, 하나도 모를 말인데. 실질적으로 얘가 외국어도 아니고 국어도 아니잖아요. 그런 뭐 이상한 언어를 쓰는 자체가 여러 가지로 안 좋을 것 같아요. 각종 사이버 표현법으로 뒤틀리며 한글은 국적 불명의 언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. 교실은 이미 이 같은 인터넷 어법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. 갈또 내 띵띵이 뭔데?